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저번에 조립했던 이 컴퓨터 영상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컴퓨터 아주 대단한 녀석이죠. 근데 이 컴퓨터가 외장 글카가 안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봤자 그래도 아직까지 저한테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은 그런 컴퓨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그만 PC인데 제 게이밍 컴퓨터랑 견줄만한 눈쟁이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그 게이밍 컴퓨터랑 성능이 비슷한 그런 컴퓨터를 만들 거예요. 근데 뭐다?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 겁니다. 제일 먼저 케이스부터 소개를 할게요. 케이스는 N케이스의 M1이라는 제품인데 요거는 제가 예전에 친구 컴퓨터 조그만 거 만들어줬던 거 있잖아요. 그때 살 때 같이 샀던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제품이죠. 이것도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구매한 지. 이때까지 컨텐츠를 안 하고 있었어요. 왜? 굳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 컴퓨터가. 근데 이제 저거 만들기도 했고 다른 컨텐츠도 하려고 지금 이렇게 꺼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버전 5 짜리 제품이고 요즘에는 좀 더 최신 버전이 6.1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뭐 신버전 살라고 새로 살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그대로 조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MSI의 게이밍엣지 G390i ITX 보드를 사용할 거고 이 보드는 오버클럭 잘 되는 보드예요. CPU 오버클럭 말고 램 오버클럭이 잘 되는 보드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테스트 해봤을 때 전원부는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뭐 가장 좋은 거는 인텔 시스템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팬텀 ITX를 사용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지금 단종됐습니다. 저희 집에 또 남는 게 있는데 하나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쓰려고 했었는데 못 쓰게 됐어요. 하지만 이번에 할 컨텐츠에서 CPU 오버클럭은 어차피 안 할 거예요. 왜? 이번 컨텐츠에 사용할 CPU가 바로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i9-9900이기 때문입니다. CPU 오버클럭이 애초에 불가능한 CPU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드가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걸 사용을 할 거고요. 저기에 사용할 파워는 나중에 보여주기로 하고 저기에 사용할 그래픽카드. 아니 저번에 미니 PC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성능을 발휘를 못했으면 도대체 이번에는 무슨 글카를 쓰려고. 네, RTX 2080 Ti Founders Edition입니다. 이거는 저번에 엔비디아한테 선물을 받았었죠. 개발자 버전입니다. 시중에 팔지 않는. 여튼 이걸 쓸 거고 파워는 지금 국내에 팔고 있는 SFF 조그만한 이런 규격에 들어간 이 파워는 이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램은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4600MHz의 CL18짜리 메모리입니다. 지금은 제 메인 컴퓨터에 이것보다 수율이 더 좋은 램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어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물론 4600의 CL18을 사용하기는 힘들 거지만 뭐 고수율 램이기 때문에 제가 수동 오버를 땡기면 돼서 이거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할 쿨러는 커세어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쿨러입니다. 크라켄 신버전의 대항마라고 봐야겠죠? H100i Pro XT입니다. 원래는 이제 프로 라인업이 있었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거 플래티넘 라인업은 따로 있는 거고 그 프로 버전의 후속작인 제품입니다. 240mm 제품이고요. 어느 게 바뀌었을지는 제가 사용을 하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부품 소개는 여기까지. 바로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케이스 말고 부품부터 봅시다. 부품에는 파워 장착하는 나사, 펜 나사, 그리고 막 그 등등 장착하는 나사. 요거는 ATX 파워 다른 브라켓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고무 요거부터 해가지고 삑삑이. 그리고 이건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설명서에 나와 있겠죠? 설명서가 없네. 그리고 먼지 필터, 그릴이 들어있습니다. 케이스 이게 몇 리터죠? 편집자님 넣어주세요. 그 리터를 왜 말하냐면 이런 미니 PC 케이스 사이즈 말할 때는 보통 그냥 리터 단위로만 말해요. 안에 들어가는 부피. 왜냐면 이제 미니 PC 좋아하는 변태들 아니 미니 PC 좋아하는 인간들은 아니 사람들은 사이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리터 단위 그 부피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에요. 그래서 리터 단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순행 홀도 있네요. 순행 호스 뺄 수 있는 몰아 써도 되는 건가? 몰아 써가지고 몰아 밖으로 꺼내서 쿨링도 가능하겠네요.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버전 못 보여드렸죠. 버전은 5.0이 맞습니다. 이것도 툭 빼는 거구나. 나사를 빼고 나사를 뺄 필요가 없네요. 여기 안에는 이상한 쓰레기가 들어있어요. 뭐냐 이거 왜 넣어놨냐? 수분 없애는 그런 건가? 수분 참아먹나? 의미를 부여하지 말죠. 그냥 쓰레기 같아요. 아무튼 용도는 모르겠어요. 왜냐? 설명서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도 그냥 뽁함 빠지는 거네.
그리고 안쪽에는 전면 포트에 들어가는 케이블 묶여서 깔끔하게 있고, ITX는 이제 파워 요거되는 거랑 실제 파워 위치랑 다르기 때문에 케이블로 돼가지고 아마 여기인가?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파워 케이블, 케이블 정리할 수 있는 벨크로, 케이블 타이, 그리고 요건 왜 들어있지? ATX에다가 장착할 수 있는 브라켓인 것 같네요. 그리고 케이블들은 전부 슬리빙 처리되어 있습니다. 와우! 슬리빙으로 되어 있어요. 조립이 쉽죠? 아무래도. 특히 슬리빙이 얇거든요? 두꺼운 슬리빙이면 당연히 힘들겠지만 얇은 슬리빙이죠. 파워는 쬐끄만해요. 귀엽죠? 그리고 뭐 붙어있어요? Silent operation at low to moderate mode. In this mode, the fan will not spin. 부하도가 낮을 때는 제로팬이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로팬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제로팬이 있다고 하면 되지. 무슨 저렇게 길게 설명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맞나? 거꾸로 돌려야 되나? 팬이 바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바람을 끌어들여서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파워 단독 쿨링이 되는 거고,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케이스 안에 있는 거를 이제 파워가 쿨링해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케이스 내부 쿨링은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파워를 살립시다. 2080Ti는 알아서 쿨링하겠지 뭐. 펜 두 개, USB 케이블. 펜을 기본 펜을 쓸까요? 녹토화 쪽으로 바꿀까요? 그 녹토화 A12 똥색은 없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서 만약에 장착한다고 하면 크롬엑스로 장착을 해야 되는데, 크롬엑스 중에서 괜찮은 거는 120mm 요거 두 개, F12 원래 쓰던 거. 아무래도 성능을 위해서는 그래도 똥토화 가는 게 낫겠죠? 오, 워터블럭 색깔은 블랙으로 바뀌었네요. 원래 주변 은색이었나, 테두리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프로떼하고 라디에이터는 큰 차이 없어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뭐 크게 다른 건 안 보여요. 케이블이 원래 이렇게 일자로 나왔었나? 일자로 나와서 두 개로 분리가 되네요. 이렇게 원래 두 개 따로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도 분리되네요. SATA하고 GPU 펜 쪽.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건 여기 두 개밖에 안 나와서 엄청 깔끔해요. 워터블럭 쪽에. 원래 커세가 프로떼하고 크게 달라진 건 모르겠네요. 왜냐면 펌프 애초에 7세대는 이번에 크라켄 3시리즈 그 친구들만 들어간다고 했고, 커세어가 6세대 썼었나? 커세어 프로는 6세대 썼을 거예요. 아세텍. 그리고 플래티넘은 다른 회사 거 들어갔고 그냥 6세대 그대로 썼겠죠? 생각보다 공간이 넓은데? 전 DA02 조립할 때 생각나서 그것보다 당연히 부피가 적으니까 작을 거라 생각했는데 구조가 이쪽이 훨씬 나아 보여요. 진짜 넓어요. 여기 상단을 보세요. 사이 공간이 많이 남잖아. 후면 선정리 좀 할까? 이 정도면 됐지. 어차피 열로 방열되는 데만 안 막으면 되니까 딱 됐어요. 깔끔하죠? 전면 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전면도 공간이 꽤 많이 남아요. 약간 유격이 있네 이거. 그리고 나중에 용량 추가로 필요하면 여기 M.2 하나 그냥 뒤쪽만 열어가지고 달 수가 있어요. 메인보드에 여기 딱 열려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사용하는 ITX 보드들이 이쪽에 이제 M.2 NVMe 장착할 수 있거든요. 딱 좋은 것 같아요. 조립 끝! 이거 왜 아기가 안 맞냐? 맞다. 아, 먼지 필터. 먼지 필터 장착해야 된다. 근데 여기 100인데 먼지 필터가 필요가 있어요? 공식 설정이 흡기인가 본데? 먼지 필터가 있는 거 보면, 왜냐면 배기에 먼지 필터는 필요 없거든요? 배기는 컴퓨터 안에 있는 바람을 밖으로 꺼내는 거기 때문에 먼지 필터를 안 달아요. 컴퓨터 후면 팬인데 먼지 필터 안 달려 있잖아요. 이거 하단에 다는 거예요? 그래? 아닌데 크기가 안 맞는데? 하단 먼지 필터는 아까 전에 동봉돼 있는 이거를 쓰는 것 같거든요? 뭐 어떤 식으로 장착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나사 쓰는 것 같은데, 이 나사 써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애초에 팬이 이 나사로 장착이 안 될 텐데. 어떻게 장착하는 거지? 나 이게 설명서가 없으니까 이래. 설명서를 보고 했으면 알 텐데. 먼지 필터 필요 없어요. 먼지 필터 어차피 필요도 없어. ITX는 쿨링이 짱이야. 청소 자주 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와이파이. ITX 시스템의 결정체는 와이파이죠. 근데 이거 안 꼽으면 어떡하냐? 뭐 커세어가 원래 그러니까 기본 설정으로 쓸 거면 안 꼽이고 써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ITX 시스템이다 보니까 조절을 하긴 해야 돼. 딱 맞네. 갑니다. 켜졌다. 갑시다. 절로. 뭐부터 해볼까? 아, 오버클럭 해야지. 뭐부터 해야 되긴. 역시 컴퓨터는 오버 시스템. 아니, 오버 시스템이 아니고 오버클럭. 일단 바이오스 조기 한번 하시고요. 17, 17, 17, 37. 어? 오버클럭 안 되는데? 기본 상태에서 램만 건들게요. 4000에 CL17이 안 들어간다고? 어, 그렇네? CPU 웬컨이 쓰레기인가? 그래, 3200에 CL14 해보자. 아, 이것도 안 되면 말이 안 되지.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봅시다. 혹시나 몰라. 일단 램 5번만 넣어볼게요. 들어갔죠? 어, 근데 램 온도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요? 손앤쿨러가 100인데도 램 온도가 엄청 잘 잡히네.
굳이 테스트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굳이 테스트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글카랑 CPU 이제 갈궜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는지만 좀 봅시다. 타임스파이 한 번 돌리고 3D막 돌릴게요. 왜냐면 지금 3D막을 돌리면 온도가 낮은 상태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또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어서 타임스파이 한 번 돌려서 좀 대펴주고 3D막 돌려서 점수를 보여드릴게요. 점수 14,000? 2080 Ti 수준 맞았던 것 같은데 지금 CPU 글카 온도가 글카 온도 70도 안 찍거든요? 66도? CPU 온도는 뭐 그냥 50도도 안 나오네. 파스 돌려봅시다. 오, 점수가 좀 낮네요? 34,000? 34,664점? 점수가 조금 맞게 나오긴 해요. 그래도 정상 범주 수준이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온도 봐서는 그래도 굉장히 착해요. 오, 그래도 온도가 낮잖아? 64도? CPU 온도가 43도. CPU 온도 최고 찍어봤자 60도가 안 나와. 엄청 착하다니까? 뭐 다른 게임은 테스트할 필요 없죠? 바로 배그 가도 돼요. 왜? 2080Ti에 9900에 레모버까지 그래도 땡겼는데 전력 제한 풀게요. 글카 전력 제한 파운더 스테이션이 이게 기본이 낮다 보니까 많이 풀리거든요. FHD 아니죠? QHD죠? 울트라? 노노노 눈쟁 옵션 갑니다. 눈쟁 옵션. 오 나쁘지 않은데? 일단 아까에 비해서 글카 온도가 확실히 많이 올라갑니다. 전력 제한을 풀어가지고. 오, 뭐야? 어? 레모버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전력 제한 풀고 해볼게요. 풀면 어디까지 떨어지나 봅시다. 클럭. 확실히 전력 제한 거니까 클럭이 엄청 내려갔죠? 클럭 보세요. 아까 전엔 1900대까지 올라갔는데 1800 못 넘잖아요. 아, 씨발, 튕겼다. 또 튕겼다. 레모버 좀 내릴게요. 그냥 3200에 C14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하고 보시면 확실히 다르죠? 글카 클럭은 떨어졌고 글카 온도는 글카 클럭 떨어진 만큼 훨씬 더 유지가 잘 됐고요. 낮은 온도에서 일단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데 글카 온도가 70도 중반에서 안 올라가죠? 76도? 글카 클럭은 아까에 비해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글카 온도가 막 80도, 90도 이렇게 찍는 게 아니에요. CPU 온도는 뭐 저 정도면 일반적인 게임컴 수준이죠, 진짜? 나머지 테스트 해볼 게 뭐가 있을까? 시네벤치만 돌려봅시다. 시네벤치 아까 게임하니까 4.6, 4.7 왔다 갔다 한 거지 올코어 4.5였네요. 아까보다 점수 높죠? 4,610점 나오네요. 원래 점수 몇 점 나오죠? 5,000점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9,900K가? 5.0 오버 땡겼을 때? 아무튼 레몬더는 지금 이제 계속 사용하니까 45도 수준까지 올라오네요. 레몬더는 바짝 못 땡길 것 같고 CPU 최고 온도는 70도 후반? 70도 중후반 정도. 일단 좋네요. 저거는 제가 나중에 다른 컨텐츠로 쓰는 것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거는 뭐 나중에 보여드리는 거고 일단 두 번째 SFF 시스템 조립 성공적. CPU가 좀 그렇긴 하네요. CPU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8700K 뚜따된 걸로 바꾸든지 해서 레모버를 조금 더 땡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글카가 좀 아까워요. 저렇게 쓰면 저렇게 쓰면 글카가 아까우니까 CPU 오버죠. 나중에 땡겨 두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 안녕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